안녕하십니까. 허비쇼 매거진의 강성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은요,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신경은 곤두서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요, 조금씩 일을 해가면서, 무언가를 해가면서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무뎌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귈 때, 연애할 때, 그, 마음이 그 있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저 멀리서 그 희미하게 얼굴만 보여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레고 떨리고 했었는데 결혼해서 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권태기다 뭐다 해가지고 괜히 싫어질 때 뒷모습만 봐도 짜증이 나는 경우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가슴 설레임 떨리고 쿵쾅거렸던 정말 같이 살고 싶었던 그 사람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권태기,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여러분을 설레게 했던 그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사람이니까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세 끼 아침부터 해가지고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그 아침을 못 먹으니까 중간에 영양식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 나와 있고 좋은 음식, 웰빙 음식들 나와 있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부터 이 보조 영양의 불균형을 채워주는 건강 보조식품을 열심히 만들어온 기업 저희한테까지 소개될 정도면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검증이 된 거겠죠. 건강보조식품으로 날리고 있는 기업 한번 찾아가 보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영양소가 지금 부족하십니까? 자, 부족한 영양소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겠죠. 제대로 된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기업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외식도 많아진 현대인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양 불균형에 시달린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대인의 건강에 조언과 해답을 제시하는 이곳. 네, 저희 회사는 1903년 루이스 리겟이 시작한 렉솔 약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내 2만 5천 개의 약국 체인점을 소유한 회사로 성장하여 1990년대 렉솔은 독창적이고 과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출시되어 전 세계 각 국가의 건강을 선도하며 객관적 연구, 임상실험,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기본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강산업 및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 23개국의 국가별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30개 국가 이상에서 120여 가지의 뉴트리션과 퍼스널 케어 제품을 공급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은 개인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 부족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곳에선 식이섬유, 멀티비타민까지 보충해주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복용 방법 또한 물이나 주스와 같은 음료수에 타서 먹을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건강상의 첫 번째 문제는 심혈관 질환이며 심혈관 질환의 첫 번째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에 도움을 줄 저희 제품은 부작용 없이 임상실험을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의사와 약사들이 처방할 때 참조로 하는 약학사전인 PDR의 10가지 이상의 제품이 등재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30년 연구 끝에 개발된 신개념 다이어트 제품으로 현대인들의 다이어트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 제품은 고단백 식사 대용 영양식으로 단순히 굶으면서 다이어트라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을 조절하여 체지방을 빼드립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의 만성피로 해소와 학습 능력, 업무 효율 향상, 집중력 향상을 도와드립니다. 이제는 한층 더 대중에게 가까워진 이곳의 건강기능식품. 그 효능을 몸으로 느낀 소비자의 역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영아 사장의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다. 차세대 여성 리더로 손꼽히는 이영아 사장은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기업을 이끌어왔다. 사실 이영아 사장의 리더십은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 불황을 심하게 타는 의료기 상사와 피부샵을 건강기능식품과 연계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보다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네, 창업을 할 때는
우선 투자 비용이라든지 좋은 몫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드오션의 치열한 경쟁보다는 블루오션의 독점 아이템인 저희 제품으로 자본 대비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드립니다. 판권과 모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랜차이즈를 모집도 하지만 오프라인인 의료기나 약국, 병원, 피부샵, 미용실 등 이미 포화가 된 시장에서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수요가 기대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의 만남,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까지. 단순 판매가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연계하는 프랜차이즈 아이디어가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데,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통해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분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사업을 하는 분들의 성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2013년 대한민국 1%가 저희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회사의 비전이며 저의 목표입니다. 만성 소화불량, 영양불균형, 만성피로까지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적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건강기능식품과 강력한 리더십이 만났으니 현대인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미래가 사뭇 기대된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소중한 기억들, 가슴 설렜던 그 추억들을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그 아련했던 기억,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우쳐보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강성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